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국 반국가 행위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명사전을 편찬함에 있어서 친북 반국가 행위자라고 했는데, 그 친북 반국가 행위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당국 노선이나 마르크스 레닌주의 노선을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 즉 헌법 정신 부정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반국가 활동 등 그런 일련의 행위를 선동하거나 실행하는 인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친북 행위와 반국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북 행위는 포괄적으로 말하면 북한 당국 노선을 고무, 찬양, 선동, 동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 성군정치 노선을 미화, 찬양하는 행위,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 찬양하고 이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행위,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하는 행위,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인 NLPDR,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지지하고 선동하는 행위, 북한의 연방제 통일 노선을 지지, 선전하는 행위, 북한의 대남 선동을 지지, 선동하는 행위,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지, 선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실 왜곡적 역사 기술을 정당화하고 지지, 선전하는 행위, 끝으로 기타 북한 당국의 사실 왜곡 주장 및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옹호 대변하는 행위, 이런 것을 친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국가 행위는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헌법 질서를 부정 파괴하고 또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반국가 행위로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및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를 선동하는 행위, 우회민주주의 및 국가 사법체계의 파괴를 선동하는 행위, 노동자 계급 주도의 지하혁명강 절정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추정하는 행위, 계급투쟁에 의한 민중권력, 노동자 권력 수립을 주장하는 행위, 폭력혁명에 의한 국가전복과 변란을 선동하는 행위,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여기서 사회주의는 특히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사회주의 실현을 선동하는 행위 등을 다 포함해서 이런 위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반국가 행위로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명사진의 편찬 절차에 대해서 고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대상자는 5천여 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팀에서 주무를 맡고 있는 단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대상자를 약 10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대상자의 집필 작업, 수정 보완 작업, 함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을 거쳐서 1차 대상자 명단을 발표 후, 그 다음에 그 2차 대상자, 발표된 1차 대상자 명단에서 해당 인사들이 이의를 신청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접수하고, 그 이의가 정당할 때는 그 명단에서 그분의 이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차 대상자 약 200명의 친북 반국가 행위자 인명사전을 발간하겠습니다.
1차 대상자 선점 기준은 대체로 이와 같이 삼았습니다. 즉 친북 반국가 행위 선정 기준 대상자 총 5천여 명 중 현재 활동 중인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자, 그 다음에 친북 반국가 활동 증거가 명백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2차 대상자 100여 명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정치권의 약 10명, 그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 및 전직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 7명, 여기도 현직 관료와 전직 관료, 현직 판사 1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야인사, 흔히 부르는 제야인사로 규정되는 분들이 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인사가 20명, 종교계인사 10명, 문화예술계인사 7명, 언론계 7명, 기타 법조계 3명, 의료계 2명, 해외인사 4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전편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서부터 2010년까지 내년까지 300명의 그 인적사항 및 사상동향을 기술하는 유명사전을 발간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 12월 중에 아까 발표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10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사전편찬 관련 사항을 일간지 글에 광고해서 구체적으로 그 편찬 기준과 절차 방법, 대상자 이의 신청 접수, 심사 절차 등을 공지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중에 이의 신청을 다 접수한 다음에 관련 내용을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그 임명사전에 포함시킬 인사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월 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친북 반국가 행위 임명사전 제2번이 발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중에 2단계 200명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편찬 작업을 진행할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12월 중에 친북, 아까 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친북 반국가 행위 임명사전 2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1년서부터 2015년 사이에 편찬 작업을 계속 추진해서 총 5천여 명의 대상자 중 꼭 국민에게 이런 사람들의 사상 동향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임명사전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